환경 미래도시 요코하마. 그러나 그 환경이 이따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큰 비에 대비한 내수 해저드맵의 활용.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국지성 호우와 선상 강수대에 의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단시간 폭우 발생 횟수가 30년 전에 약 1.4배로 증가했습니다. 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각지에서 홍수뿐만 아니라 내수범람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범람이란 하수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큰 비가 내렸을 때 맨홀이나 측구로 물이 넘쳐서 발생하는 침수를 말하며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홍수라고 하는 하천 범람이란 강에서 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붕괴되어 발생하는 침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내린 빗물은 빗물바지나 도로 측구 등에 모였다가 하수도 등을 통해 강이나 바다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내수 침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폭우가 지속되면 하천물이 불어 홍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침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반이 높은 지구에서는 시간당 50mm, 지반이 낮은 지구에서는 60mm의 큰 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초과하여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공지원과 함께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는 자조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는 상호협력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자조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내수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과 깊이를 나타낸 내수 해저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해지고 잦아지는 큰 비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되는 최대 규모의 강우를 대상으로 내수 해저드맵을 개정하였습니다. 본인이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내수 해저드맵 보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판 내수 해저드맵은 예상 최대 강우량 시간당 153mm의 맹렬한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범위와 그 깊이를 나타냅니다. 시간당 153mm의 폭우는 과거 관동지방에서 실제로 관측된 적이 있으며 요코하마시에서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최대 규모의 강우입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맹렬한 비가 내리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수 해저드맵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이 색으로 표시되고 예상되는 침수 깊이에 따라 6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에서는 예상되는 침수 깊이가 얕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이 차면 수압에 의해 문을 열기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위층으로 대피하십시오. 철로 아래와 같은 지하도는 물이 고이기 쉽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지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하도는 해저드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시야가 좁아져 주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침수 깊이가 얕더라도 물의 흐름이 빠르면 걷기가 어렵습니다. 큰 비로 인해 맨홀이나 U자형 홈통 뚜껑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 태풍 등으로 큰 비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고지대 등으로 서둘러 대피하십시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튼튼한 건물의 위층 등으로 대피하는 수직 대피도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빗물바지를 자주 청소하는 것도 침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사시에는 물주머니나 화분 등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큰 비로 인한 내수,
홍수, 고조에 따른 세 가지 해저드맵을 통합하여 침수 해저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의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방재 가이드북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 해저드맵은 관할구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웹사이트에서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저드맵을 활용하여 평소에 방재의식을 높이고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켜서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듭시다.